고향 가는 길, 나들이 가는 길, 방역수칙은 물론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에 헬기까지 동원해서 전용차로 위반 같은 불법 얌체 운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 영동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버스를 틈에서 전용차로를 내달립니다. 경찰 헬기가 지상 단속 차량의 위반 사실을 알리고 암행군 영동선에 있죠? 영동선 43.8K 진행 중입니다. 직접 카메라를 조작해 번호판을 확대 촬영합니다.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도 단속에 동원됐습니다. 전방 200m에 비상주차도 있습니다. 앞으로 쭉 가세요. 주말이고 또 연휴기도 하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전용차 위반이신 겁니다. 짙은 썬팅을 한 채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위반이십니다. 자, 면허증 주시고요. 차가 너무 이렇게 깔아앉아 있거나 그러면 사람이 많이 탄 거죠. 그렇지 않은 그 차량을 따라가면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거나 요 썬팅이 진한 차들은 다리 밑이나 교각 밑이나 이렇게 잠깐 어두워졌을 때 안에 승차인원이 보이거든요. 어제 하루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버스 전용차로 위반 42건 등 모두 49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늘고 사적 모임 제한도 어느 정도 풀리면서 전국의 차량 교통량은 지난해 명절보다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단속 인력과 차량을 대폭 늘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연휴 기간 버스 전용 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과 호법 구간에서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됩니다. 도로공사는 추석 전날인 내일 아침부터 귀성 방향 정체가 시작돼 정오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